올해 기업 공개의 대여로 꼽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실타를 활용해 퍼블리싱과 제작 사업 등을 강화하고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분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내다보는 카카오 게임즈의 기업 가치는 1조 5천억 원. 통상 기업 가치의 10에서 20%를 공모 규모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적어도 3천억 원 이상의 공모 규모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카카오 게임즈 스스로도 기업 가치 올리기에 한창입니다. 지난 2월에는 텐센트, 넷마블, 액토즈 소프트, 블루홀 등 1,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주식 한 주당 9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900% 무상증자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을 결정을 하고 5월 9일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내 상장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발표되는 게임들도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게임하기 기반의 모바일 게임과 검은 사막, 배틀그라운드 등 온라인 게임의 반응이 좋은데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PC방 점유율은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한 1,0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작으로 평가받는 블레이드 2, 테라 모바일과 프렌즈 IP 기반의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면 카카오 게임즈의 기업 가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사실 카카오 게임즈는 대작으로 부를 수 있는 MMORPG가 약했거든요.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확보된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사들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한편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하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 예측 및 일반 청약 등을 거쳐 연내 상장을 마칠 계획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기존 흥행작과 신작을 앞세워 밸류에이션 구축에 들어간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공모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경제TV 박주현입니다.